우리를 웃고 울린 그리고 감동을 주는 방송. KBS 방송 중 시청자들에게 각인된 프로그램은 과연 무엇일까요? KBS 프로그램 중에서 네. 뭐 좀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있으세요? KBS 프로그램이 다 좋긴 한데 그중에서도 저는 가요 무대를 꼽을 수 있겠어요. 주로 연습실 내구형 많이 아 그렇죠. 되면 아침에 한 명이 나와서 무척 좋아해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슈퍼맨이 돌아왔다? 벤틀리랑 윌리엄이 귀여워서 자주 봤었어요. 뮤직뱅크. 평소에 아이돌 노래나 아이돌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1박 2일에서 멤버들끼리 하는 게임이나 약간 미션 같은 것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그때 그 시절 KBS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카이란 아나운서는 뭐가 좀 떠오릅니까? 전 우선 행복한 게 제가 하고 있는 6시내 고향과 황금연못이 모두 나와서 정말 행복하네요. 아니 그런데 네. 저는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6시내 고향이 시작됐는데 할머니 옆에서 6시내 고향을 같이 보기 시작해서 지금 진행까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생각 하면 저도 어렸을 적에 봤던 장수만세가 기억이 납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니,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 손자까지 3대가 나와서 장기도 펼치고 효심도 드러내고 가족에도 드러냈는데 그때 황희룡 아나운서가 네. 이렇게 푸근한 미소 또 아주 정감 있는 그런 진행을 해서 나도 저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아유, 이것도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아이고, 좋아라. 나에게 기억에 남는 KBS 프로그램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자문단 선생님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아유, 임도영 선생님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1972년도 그때 KBS에 굉장히 인기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드라마 여로가 있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시청률이 높고 이 여로 방영하는 그 시간에는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골목에도 없고 큰 길에도 없고 차도 안 다닐 정도로 그렇게 시청률이 높았는데 그때 밖에 나가서 여러 얘기를 안 하면 문화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신문 내는 그때 들으니까 앉아 지금 찾네. 남상희 씨 같다. 맞아. 뭘 밀고 이렇게. 왜? 아니. 찾았다! 찾았다! 아버지! 아버지! 찾았다! 아버지! 이제 그분이야! 아버지! 아버지! 그분이 찾았다! 기영이 엄마는 찾았어요! 연수가 이제 됐어! 기영이 엄마는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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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재밌고 많은 감동까지 선사했던 여로. 여로가 72년도에 제가 15살 때 출연했던 드라마인데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여로가 방송된 지 꼭 50년이 됐네요. 그 당시 장욱재 선생님, 태연실 선생님의 아들 역할을 했었고요. 그 장욱재 선생님이 하신 영구 역할은 뭐 정말 장안의 대단한 화제거리였죠. 저도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까지도 야 오늘 밤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오늘 엄마 만나냐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렇게 여로를 시작해서 50년 동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서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말이죠. 아, 전 다른 무엇보다도 네. 시청률 70%면 갓난아기 빼놓으면 전 국민이 다 봤어야 그렇지, 그렇지, 나올 수 있는 맞아요. 시청률인 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모두가 추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임도영 선생님은 여로와 어떤 기억이 가장 크게 남으세요? 거기 그 드라마 보느라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동네 아이가 이불에 오줌 싸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네? 아니 얼마나 집중했으면 그걸 모르고 그냥 네, 자기가 오줌 싸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거기에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세탁기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겨울에 큰 다라에다 이제 물 받아놓고 이불을 질겅질겅 밟아서 밟으면 발도 시리지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지. 아
그냥 속상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저 여로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 오줌 싸는지도 모르고 볼까라는 것을 흐뭇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군요. 아니 지금 생각해서는 아무리 재밌어도 그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싶은데 박종섭 선생님도 여로 좋아하셨어요? 저도 여로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흉내도 많이 내셨죠? 섹시해가지고 떼띠아입니다. 떼띠아, 떼띠아. 또 찾았다, 찾았다, 섹시 찾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보다 더 여러 방영 시간을 노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제가 이 조사를 잘하지 않습니까? 남조사라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당시에 여러 방영 시간이 되면 극장 영화를 중단을 했대요, 잠시. 영화를 중단한다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그 극장 내 휴게실에 가서 다 그 여로를 시청을 볼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그 시간대 되면 매점에 이런 그 주인분들께서 이제 그때 이제 피크잖아요. 주전부리는 이제 판매해야 되니까. 간식 판매하시는 분들이. 극장에 있는 매점 주인이 많이 기다렸다 이 얘긴데요. 이거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도둑들입니다. 에? 도둑이요? 예. 아니 도둑이 왜? 여러 방영 시간이 되면 네. 길거리가 휑하니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도둑들 세상이 된 거죠. 아, 하긴 한 집에 이렇게 몰려가 다 보니까 다른 집들은 다 비어 있겠네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예. 피해를 입었었어요. 어머. 아니 근데 학교에는 훔쳐갈 게 뭐가 있어요, 선생님? 그때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마다 노래도 틀어주고 하기 위해서 앰프와 스피커를 좋은 걸로 장만해서 있었습니다. 오호. 그런데 제가 숙지 가는 날 바로 앰프와 스피커를 도둑 맞은 거예요. 하필 그날. 아, 그거 꽤 비쌌지 않았어요? 그때 사실은? 월급이 예. 제가 2만 8천 원을 받았는데 아이고, 예. 앰프와 스피커 값이 1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숙직날 책임을 지하니까 근데 다행히 숙직이 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와 저와 셋이 3분의 1을 변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한 두 달치 월급이네요. 예. 그때는 소도 어떤 집, 어떤 동네는 잊어버릴 정도. 예. 그것도 아마 그 당시에 신문도 나올 거예요. 아니, 소가 음매하고. 음매에도 개가 치서도 나가는 사람이 한나 없어. 이거 본이라고 보게. 정신이 빨려가지고. 애 울면 애 우는 애 데리고 나가라고 저 가서 울리라고. 그럴 정도야. 이게 빠져들어가지고. 야. 아까 그 이불에다가 실례를 한 그 친구도 엄마의 표정을 보니까 내가 여기서 그렇지, 화장실 그렇지. 가겠다고 하는 순간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맞아. 얘기를 못한 거네. 그래서 그 여론은 이 지금 70%가 틀렸어요. 도둑만 빼놓고 전 국민이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90%는 남아야 됩니다. 야, 진짜 길거리에 사람도 하나도 없고. 네, 전 국민을 울고 웃게 했던 여로의 추억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선생님들 어떤 TV 프로그램 기억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 제가 신혼 초에는 네.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아주 집사람이랑 많이 다툼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그 KBS 프로그램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지킨 일이 있습니다. 야, 어떤 프로그램이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까? 도대체? 그게 바로 그 유머 1번지였어요. 유머 1번지. 어머어머. 유재석 씨. 어머. 국제조사. 국제조사. 유재석 씨. 실례시 맞아요. 합니다. 김국진 씨. 진짜 다 따라해봤죠. 잘될. 아 회장님 회장님. 잘될 턱이 있나. 어머 아 다현우 비슷해. 진짜. 저 빨간 양말 많이들 따라 신었죠. 변방의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어머 어머. 어머, 그러시라는 게 떨어뜨려가지고 깨지니까 그러시오. 떨어뜨려서 튀면 공이오. 그렇죠. 야, 다시 봐도 재밌네요. 야, 주옥 같은 유행어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네. 아니, 어릴 때 저 잘될 턱이 있나 하다가 혀 한 번씩 다 씹었잖아요. 안식구는 제가 하도 어거지를 부리고 그러니까
한 번은 한 3일을 저한테 저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저를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사람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단단히 화나셨네요. 네, 단단히. 그래서 뭐 방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를 거실에서 너무 이제 3일째 되니까 그 다음에 부하가 치밀어서 네. TV나 보자고 TV를 딱 틀었는데 유머 1번지 그 프로 중에서 바로 영구야 영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걸 보고 저도 뭐 화난 게 어딨어요. 그냥 아주 웃어서 웃다 생각을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 아 그래 내가 오영구가 돼갖고 저 집사람을 갖다 화를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니 웃기게 하고서 이제 안 씻고 있는 방에는 제가 짠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영구 없다. 아이고. 띠띠리띠띠띠 띠띠리띠띠띠 떼끼야 자보떼또 매매 이랬어요. 아니 이런 이렇게 영구 흉내를 제가 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면 안 웃을 수가 없죠. 분장까지 또 다 하셨다는데. 아, 저의 표정은 어떠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더니 아주 박장 대소하고 배를 짚고서 떼글떼글 굴면서 웃더라고요. 아. 저도 그 표정을 보니까 제 거울에 보니까 예. 너무 제가 분장을 했어도 너무 웃기게 했어요. 네. 그래서 둘이 막 웃다 보니까 화난 게 뭐 어디 갔어요. 아. 그 당시에 그 신혼초를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었던 프로가 네. 유머 1번지에 바로 심영래 선생이 나와서 했던 영구야 영구야 역할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